저까지 20대 분과 저까지 이따가 이럴 때 이따가 더 힘들다니까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됐는지 그죠? 언제 벌써 여기까지 오는가 보소. 세월이 이렇게 금방금방 화살이다만 돌리갑니다. 자, 언제 벌써 알아주세요. 가족제, 셋째, 응. 마 잘하면 쉬어. 아까 더 봤잖아. 아이고, 우리 사장님이 대단해. 언니는 또 왜 못 죽이 하냐. 아따, 가장 나쁜 것이야, 그것이. 감사합니다. 드실 걸 해줄게, 신나게 해줄게. 메들리 해줄게. 다 하네. 아이고, 정말. 이 세상 가장 나쁜 사람이 뭔지 알아? 어? 노래면 따로 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 메들리 해줄게, 메들리로, 메들리로. 응? 자, 메들리 1번을 주세요. 한번 놀라고. 저 가면 놀도 못하게. 저 앞에, 무대 앞에 나오도 못하게 한다니까. 그런 말 하고. 자, 한번 가자. 이제 뭐, 네.
학원 하시오. 아이고, 우리는 가면 뭐 자꾸 짓네. 모래 연장하면 자꾸 짓네. 아, 북도 다치시고, 잠도 다치시네. 아, 옛날에 조금 하다가. 맨날 좀 했어요. 이번에는 부산 갈매기 하나 주라, 부산 갈매기. 근데 내가 자갈치 축제를 많이 들어갔어요. 자갈치 축제도 몇 번 갔었고요. 그, 구포시장? 구포시장 몇 번 갔었고요. 자, 이번에는, 네, 부산 갈매기. 네, 소연님 사랑해 홍콩 감사합니다. 와서 춤도 출 수 있는 시간도 드리니까요, 놀다 가세요. 다른 데가 뭐 춤 못 추거든요. 여기는, 네, 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쪽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춤도 추고 하시고, 또 가실 때는, 예, 여단을 팔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네,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었구나. 그랬었구나. 돌아도 보면은, 또 후회한 일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구나. 네. 그랬으면 한번 해드릴게요. 네. 끝날 때까지 두 분 스페인인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네요. 네, 두 분을 위해서 노래 한 곡씩 해드릴 테니까 한 곡씩 신청하시면. 여기서 음료수 드리라는데 뭘 드릴까요? 네? 알아서 주시오. 우리 막 갖다 주시오. 네, 마음대로 갖다 주시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네, 자, 또, 우리 이뻐님이 좋아하는 노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창에 계신 분들도 심심하면은 소통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한 곡씩 신청하시면은, 네, 아는 한도 내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오빠, 제가 연모 한번 불러드릴게요. 연모. 너무 노래가 참 좋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저 오빠 딱, 조금만 나이 젊으시면 각설이 하면 딱 좋겠구만. 어? 내가, 내 아까 우리 오빠가 불렀는데 내가 한번 맛있게 불러드리려고. 음악 주세요. 있어라. 조용히 소양을 바꿔드릴게요. 라고. 다시 한번 그 옆에 내하고 한번 하고 싶구나. 오빠 가려고? 알았다가 내가 맛있게 볶아드릴게라. 자, 노래는 흘러간 노래가 좋아. 구수하고 맛있고 꺾고 막 돌리고 막 그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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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에 대하여. 있는 거 바꿔다 아까 내가 어릴 때 주머니 있는 거 바꿔다. 아니 이게 3년 고예 이거 어릴 때 주머니 있는 거 바꿔다. 어릴 주머니 있는 거 봐서 말을 좀 이렇게 했더라고. 낭만에 대해 생각해 말해 주시오. 사장님 하나 들라요. 혼자 벌었어. 이 오빠도 썼고 저 오빠 썼는데 오빠만 쓸 거야. 하나 줄 거지라. 좋았어. 낭만에 대하여 오빠가 말해 준다는데. 아 근데 우리가 살고 얼마나 살고 싶고 그래 계속 못 달라고 그래. 나가는데 팔팔이요. 네. 어, 대충 몰라야 되는데. 먹고 나가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주름 오신 관심 감사합니다. 아, 나 전이 때문에 만 원 못 벌었다. 네, 또 이제, 부산 대만 원. 혹시 우리가 부산 가게 되면은 까치 공연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또, 또 미미님 이제 그만 올려야 돼. 왜냐면은 한 3일 동안 울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올리고. 자, 네. 모험 매질 사랑 하나 주세요. 모험 매질 사랑. 어차피, 이제 떠난 사람 다 보내라고 모험 매질 사랑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놓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모험 매질 사랑. 떠난 사람은 이제 갔으니까 잊으세요.
자,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여보 울지 말아요, 여보 가지 말아요, 이창수 노래네. 여보 한번 가세요. 창에 듣고 계신 분들도 노래 하고 신청하시고, 지금 시간에는 노래 신청 가능합니다. 미미님, 아까 그 울산 미키님 들어왔다 나왔어요. 아침에 울산 미키님이 네, 들어왔다 나왔습니다. 아침 오늘 내 두 분을 위해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 계시는 우리 언니 오빠 네, 두 분을 위해서 공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자 이번에는 한 번만 족같이를 불러주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동백여행상 2시간 전에 갔다 가던 만 때문에 자, 한 번만, 두 번만, 10번만 불러주세요. 찍어야 돼요? 어? 찍어야 돼요? 안에 있을걸? 한 번만 해. 없으면은 이거 드릴게요. 예. 그
단심이라고 있어요. 단심이. 그 입력이 났어요. 단심이. 자, 1편 단심이 해야 돼. 1편 단심. 어서 오세요. 잠자는 엄마.
까만 거 입고. 그대 그 여자랑만 사지 뭐 옆에다 가요. 옆에다 갑니다. 옆. 누름기도 배달 갑니다. 칫솔도 배달 갑니다. 치약도 배달 갑니다. 누름기도 배달 갑니다. 젤도 배달 갑니다. 아, 참. 아, 네, 다들 돈들이 없는가 봐. 그죠? 네, 돈들이 없어, 지금. 먹고 싶어도 돈 있어야 먹지, 돈 있어야. 그냥 돈들이 없어갖고, 그냥 어디 가서 내 돈 쓸 때는 없고 그래서, 아이고, 네, 바람이나 쐬다가 꽃이나 보고 오자 하러 온 거지. 꽃 보는 데는 돈 안 들어가니까, 그냥 기름만 넣고 오면 되니까. 다 보면은, 돈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개털이 같아, 개털. 범털이 해야 되는데 다 개털이 없는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예, 한 곡도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어? 예, 비암탕 먹으러 갑시다. 비암탕. 비암탕 먹으러 가자, 비암. 아따, 비암탕이 먹고 싶다. 비암 잡숴봐. 대급발 잡고 밑으로 쭉 훑어내려가. 중간쯤 가면 걸린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이냐? 비암 거시기란 게 거시기. 자, 비암. 친구야가 보고 김성하니까 보고 싶다 친구야가 그랬을 거예요. 이라고 돌아다니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래요. 진짜 그 말 아니고
친구들 못 본 데가 벌써 몇십 년 된 거 아니야? 보고 싶다 친구인가? 보고픈 친구인가? 보고픈 친구인가? 그 입력이 나는데, 김성환이니까. 놀다가 새, 전날이.
산에 올라가요. 다 똑같아라. 여기도 꽃 있고, 저기도 꽃 있고, 저기도 품바 있고, 다 있어. 거기도 먹을 거 있고, 여기도 먹을 거 있고, 못하게 다리 아프게 올라갈까잉. 우리 엄마 그 앞에다 대길바위 멍청하고 손발에 고생한다고. 아이고. 네. 아싸 딱, 네. 산수 꽃 사진 딱 찍고 가면, 아. 여기 왔다 갔구나, 그러지. 뭐라 뒤고 돌아다니냐, 도끼는 하고. 자, 이번에는, 삼수 각산을 가더라도,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지. 그, 인베테이션입니다. 삼수 각산. 삼수 각산. 그래도, 할 것은 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자, 박상철 씨 신곡, 삼수 각산. 아, 보기 좋다. 한잔하고 보기 좋대. 하시오, 심심한데. 예, 다이와 다리만 아프다고. 놀다 가라 하시오, 놀다 가라게. 우리 내, 그, 우리 상한 어디서 왔어요? 우리 상한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 홍성. 어, 홍성. 예, 그, 네, 남당리 가깝고, 그죠? 어, 남당리 갔어요? 남당리 오신 거예요, 남당리에서? 의사리. 내가 그 초창기 때, 그 세종축제 초창기 때, 그, 어,
바닷가도 무대처럼 그랬잖아요. 이렇게 막 세종 축제. 알아요. 내가 거기서 몇 년 했다니까요. 어사리. 어사리에서 몇 년 했어. 내가 처음에 할 때, 맞아, 그 김일성이 할 때, 김일성이. 원래 별명이 김일성이잖아요. 그렇게 하나 수산이잖아. 하나 수산인데. 정태예요. 그렇게 하나 수산 할 때 그 별명이 김일성이더만. 맞지요? 맞다, 반갑소. 아이고, 내가 거기서 내 공연한 데가 10년이 넘었는데.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거기 났어요. 거기 그 횟집 이름 다 잊어먹었네. 다 아는데. 수민회든가 수민회? 수민회 그 수민회 할멈 영감 하는데 진짜 그게 영감이 좋더라니까. 돌산 비슷. 나도 그런 말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김일성이 알고 그 여쪽 끝털이 뭐 이런 데 있고요. 여기까지 오랜만에 봤는데 두 사람 말 잘 안 주시오. 오랜만에 봤는데 만화씩만 주시오. 만화씩만 노래 시켜 있겠다가 그 천원짜리 보라. 그 5만원짜리 주시오. 좀 더 노래 시켜 줄게요. 그냥 5만원으로 주고 노래 시켜 줄게라. 그래서 내 성태 그분한테 말해보시오. 족같이 물어보시오. 족같이 다 알아라. 아니라 거기서 몇 년 들어갔다니까. 무대 쳐놓고 막 이만 줘. 사람이 몇 명인데 그냥. 말 잘하면 더 아가씨 오기 전에 말 한번 도전할게. 김일성한테 잡아보라라 할게. 전북으로 옛날에 갔었어요. 옛날에. 네. 다 댕겼어요. 수민회인가 그 횟집 이름이 수민회. 지금도 잘 계시오. 근데 그분은 행사장 오면 우리 만나면 겁나게 반갑게 생각해요. 그 형님이 사람 참 좋으시더라고. 수민이야. 지금도 내가 영업해요. 수민이. 다 나눠 먹어요. 가갖고 수민이나 하나 내 김일성, 김일성 그 형님한테 아따 가서 족같이 보고 왔다 하시오. 족같이. 그래갖고 족같이한테 말아먹게 못 죽었다 하시오. 돈이 없어갖고. 여기가 여기 제일 밑에 네. 이름 까치 공연단. 까치 공연단. 네, 까치 족까치 공연단으로 온대. 네, 가서 물어보면 이거 여기 어사리 가고 족까치 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사리 쭉 들어가면은 근데 그 김동환이 네 마누라 있잖아요. 김동환 그러고 우리 그 쭉 들어가면은 김동환이 마누라지. 김동환이 아들이 살잖아요, 거기. 제주도 살다 갔잖아요, 그쪽으로. 김동환이 아들이 아니고? 아니요. 내가 그 방에 해보면서 봤는데, 김동환 사연도 그러던데. 바뀌었나? 우리 있을 때만 해도 쫙 끝털이에 김동환이 아들이 있었거든. 김동환이 말하다 있고. 조인환이 아니요. 거기 이제 근데 그, 탤런트 있잖아요, 탤런트. 그 사람이 나왔고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다던데. 지금 이제 복귀. 그래갖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오해봉. 그래갖고, 그 끝터리에 여관 있잖아요, 여관. 거기 잤다니까요. 이쪽으로 오라하시오, 빨리. 의사의 사람들 다 오라하시오, 조말한테. 다 오라하시오. 가서, 네, 혹시 내 수민의 어르신들한테 안부 전화하시오. 수민. 족같이! 알았지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거기 의사의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겨울에 몇 년 들어왔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네, 한 곡 좀 해드리자. 자, 이번에는, 네, 고향나지 마시라고. 고향나 배식 하나 해드릴까요? 고향난 배식 해드릴까요? 고향난 배식 해줄까? 아따 저 오빠 짜네. 돈 만원밖에 안 주네. 2만원 더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 저 그 진아야 주세요. 진아야. 진아야 주세요. 예, 진아야 진아야. 아, 언제 오셨다냐. 아, 아까 두 분이 지나와서 참 아름답게 보였는데 오셨네. 자, 진아야. 내가 이래 때 들어간 사람이야. 내가 이래 때 지금 오래됐네. 그 무대 그때는 무대 다 쳐졌네 거기서. 거짓말 아니고 그때 막 무대 쳐지고 청년회에서 막 청년회에서 모닥불 땅도 갖다 놓고 막 모닥불 펴주고 있다니까. 어디 안 왔는가? 어디요? 모량이 있었대. 어? 모량이 있었대. 모량이. 아니요, 우리가 이래 때가 이래 들어갔다니까 거기. 그래갖고 거짓말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300만 지원받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됐어요. 지금은 지금은 내가 그거 반대. 돈 주고 한다 하더라고. 우리는 거짓말 아니고 300만 지원받고 쫙 끝털이 그 민박집 있잖아요. 할머니가 민박집. 응. 거기서 방 두 개 잡아주고 300만 지원받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 할머니들 돌아가셨지요? 아, 지금도 민박집 해요? 바로 개포당 옆에 있잖아. 개포당 그 민박집이. 개포당 옆에. 어? 아, 네. 근데
올 겨울에 내 남나이 세종의 축제를 한대, 집어 넣어주시오. 어? 아, 그러니까 내 남당이 세종의 축제. 그때 세종이 참 엄청 먹었네. 한강이는 멋있겠잖아, 어살이잖아, 어살이. 아, 다 잡고서 뺏으면 되지 뭐. 뺏으면 되지 뭐. 한 번 내 자리가 내 자리다요. 뺏기고 뺏는 게 이 세계예요. 뺏기고 뺏는 게 이 세계예요. 뭐 딱, 근데, 우리가 내일 딱 행사 가야 되는데, 저녁에 전화 왔고, 야, 너 오지 마라. 그러고 뺏긴다니까. 우리 바닥은 자리를 깔아야 내 자리야. 자리를 깔아야 내 자리니까. 막, 근데, 뭐, 이 세계는 막 물을 뜯어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요. 나 그 인만 아니고, 네, 뭐, 우리 품바들, 네, 우리 식구들 빼놓고 다 뒤겠으면 죽었어. 우리 식구들 빼고 다 뒤겠고, 나 혼자 막, 내 막, 배짱 불러 갔다 아니요. 자, 옷장 하는 소리고요. 네, 참, 한 곡 더 갑니다. 누가 창에서 노래 신청도 안 하고. 자, 그러면은, 네, 소연이 혼자 계시구만. 다음 분은 그냥 눈치만 하고 계시고. 자, 여자의 일생. 네, 디스코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해도 그 어사리고 남당이고 그 막 내 무엇을 모르고 막 지원해줬는데 지금은 돈 다 받아먹고 같으니까 그때는 지원받고 해서. 의사리 오신 분들,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한 잔 하고 가세요. 오빠는 체했네. 음악 주세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래요. 남동의 사람들 아니야? 내가 불러줄게, 마이크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다 불러줄게. 이름. 이름. 주민단체. 어? 서북면 주민단체. 서북면 주민단체. 아, 서북면 주민자치회에 오신 분들 들어오세요. 서북면 주민자치회에 오신 분들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내 생각 와서 오늘 쏜대요. 네. 서북면 주민잔치 위에 서신 분들 들어오세요. 자, 서북면 주민잔치위원회 서신 분들 이쪽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오빠가 골든벨 올린대요. 자, 서북면 주민잔치위에 서신 분들 이쪽 오시면은 됩니다. 네. 네. 여기 이제 들어가서 한잔하고 가세요. 네. 기사님은, 네, 손님이 안 오면 절대 못 가요. 손님이 안 오면 절대 못 가니까 이쪽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우, 저 오방대 멋쟁이 신사 오셨네. 예,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막걸리 한잔 주세요, 막걸리. 자, 막걸리 한잔 먹고 갑시다, 우리가. 또, 여기 왔으면은, 네, 그것도, 산수유 막걸리도 한잔 해야지. 산수유 막걸리. 여기서야 산수유 막걸리가 진짜 막걸리죠. 막걸리 한잔. 또 지나야 돼. 다 똑같아. 노랄게. 노래 시켜줄게. 말만 주라고. 응. 응, 그럴게. 담당이고 내 의사리고 잘 알아요. 아, 그래서. 뭐 옛날 내가 초창기 내 의사리 세종시대 많이 들어갔어요. 오빠야, 가서 죽으면 할까라. 나는 하디. 노래 뭐예요? 12줄. 네. 아, 수고매할까, 우리, 내, 내일 한 번. 코인이 돈이 들어가야 돼요, 코인이 돈이 들어가야 나온다니까. 그냥 가면 되지. 12줄. 노래 잘하시게 생겼어요. 돈 턱 들어가야 돼. 야, 코인 누가 만 원짜리 한번 더 주시오. 아따, 그냥 하는 거 힘드는 거, 참말로. 돼. 만 원짜리 주면 되지, 그거. 아따, 돼. 기분 좋게 그냥 만 원짜리 주면 노래. 빵빵하게 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휴, 그러지? 자, 음악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변동 전혜자입니다.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안으로. 가슴을 좋다.
아직 의사님도 오신 분들 여단하다는 사이인데, 야, 겁나 있다다. 의사리 남강도 오신 분들 돈 받았잖아도 안 쓰네. 참말로 만화처 쓰고 가시 만화만 쓰고 가. 아이고, 아이고. 의사리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이고. 의사리가 이제 물이 안 좋구나. 옛날에 뭐 물이 좋았는데 의사리가. 의사리 사람도 돈 잘 썼거든 그때. 돈. 살기 어려운가 봐. 살기 어려운가 봐. 놀러 다니면 기분 좋게 돈도 쓰고 기분 좋게 놀아야지. 못 빠졌으면 내 황이다. 황 누루 황 누루 황. 원래 강강 오신 분들은 돈 쓰러 온 거거든. 근데 아무리 살기 어렵다고 돈 많은 새끼가 벌벌 떨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살아야 30년 살겠구만은 그 돈에 계속 뭐 달라고 그런 거 모르겠어. 많이 살아야 30년인데 죽어서도 십원도 못 가져갈 거야. 자. 많이 껐어. 자, 한번 가자. 네, 자, 그 자갈치 아줌마 하나 주세요. 자갈치 아줌마. 어서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짜 사람들 돈 안 쓴다. 돈이 없는가. 돈 진짜 안 써. 그냥 꽃 보러 그냥 올 것 같아. 꽃만 보러. 그냥 탈탈 주머니에 들어갔고 경기만 해갖고 꽃만 보러 와갖고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꽃만 보지 말고 와서 또 놀고 재밌게 흥도 돋구고 놀러 가는 기분이 뭐예요? 꽃보는 꽃은 주위에도 많이 있는데 놀러 왔으면 흥겹게 뭐 놀고 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돈이 벗긴 모르고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정이 없어. 자, 이번에는 자, 여기부터 신나게 했으니까 사랑의 비를 맞아요. 물 한 병 갖다 주세요. 사랑의 비를 맞아요.
떨어지라고 대단한 파도 날게 고개 설랑설랑 들고 가네. 아이고, 네. 자, 그러면은 거기 100세 인생 MR 했을 겁니다. 그, 같이 공연에 들어갔을 건가? 100세 인생. 네. 100세 인생. 60대의 첫 세상에서 날 잡으러 오면은 나는 죽어도 못 가니까 네, 빨리 기억하거라. 100세 인생 몇 맞은 아, 이거 또 파장이다, 파장. 파장이랑 원장이네, 맞아. 2만원 더 보내야 되는데. 한잔하고 가세요. 잘해드릴게요. 많이 드릴게요. 준비하세요. 네. 자, 성선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선웅님도 이번에 그거 갖고 고생하셨지요. 그래요. 좋은 일은 안 가도 굳은 일은 가서 해줘야 된답니다. 좋은 일은 안 가도 굳은 일은 가갖고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네, 또
네, 이 붓을 한번 꼭 응원 같아요. 응원가. 발음이 안 되네. 응원가. 응원. 원이 아니고 원. 응. 원. 응. 원가. 맞나? 응원이 아니고 원. 응원가. 원을 닦게. 응원가. 응원가. 발음이 안 돼요. 갑니다. 붓. 어림사 간지 알아요. 자, 이번에는. 옹이 하세요, 옹이. 마음에 담아둔 거는. 옹이가 됩니다. 그래서 창에 계신 분들도 나쁜 것은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그래야만이 옹이가 안 되고 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옹이 한번 좀 알려드립니다. 그냥 마음 비고 산 거에 착 편합니다. 그냥 마음 비고 살아도 하루 새끼를 먹고 사니까요. 그냥 마음 비고 삽시다. 자, 갑시다. 옹이.
이마. 혹시 이마 줄라? 없어요. 아, 어? 돈 빌려줄까? 어, 오늘 내가 이마 빌려주고 내일 갖다 주면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뭐 여간비도 못 했는데요. 여간비를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이모한테 오래 되는데. 아. 자, 그러면은, 네, 마지막 곡으로, 네, 영민님 계시니까, 아까 우리 동의뿐만 좀 했는데요. 저기, 네. 보고 싶은 당신, 마지막 곡 하고, 우리 마이크를, 네, 또, 예령뿐만 좀 바꿀게요. 혹시 알아요? 내가 또, 보고 싶은 당신 하면은 또 2만원 채워주란가, 우리, 네, 영민님께서 지금 2만원인데 2만원 지금 부족해서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영민이. 내가 2만원에 부족해서 못 내려가고 있는게, 보고 싶은 당신 하면은 2만원 또 채워주란 모르겠네. 자, 갑시다! 보고 싶은 당신!